이번에는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아까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서울 오피스의 거래 대금과 거래 면적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가장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8년 전후로 해서 정점을 찍고 거래 면적도 거래 대금도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2019년 조금 감소를 했었고 2019년 대비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내역을 보시면 거래 면적은 작년도 대비 16% 정도 감소한 상태, 거래 대금은 19% 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11월에 한 절반 정도 거래 물량, 그리고 12월에 거래 물량, 아직 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은 작년도 수치에 상당히 역시나 이제 근접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오피스 업무 시설의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거래 금액을 보시면 아까 처음 보셨던 일반 건물과는 금액이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들쑥날쑥하죠.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면 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한 해 상승했다가 다음 연도에 감소했다가 하락했다가 그 다음 연도 급등하고 또 그 수준으로 몇 년간 또 유지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좀 불규칙한 모습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의 집합 건물을 통한 사무실, 뭐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상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지어지고 또 신규로 분양하게 되는 그런 유형의 건물들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그 지역의 기존 건물의 뭐 임대 사례라든지 매매 사례를 기초를 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근데 보통 새롭게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좀 올려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디테일한 이 부분까지 심사숙고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면은 하나의 거래 가격으로서 그 지역의 시세로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 2, 3년간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그 사이에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시세가 또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 토지 시세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누군가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높은 단위 면적당 금액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또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또 흡수가 된다면은 또 몇 년간은 그 가격대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일반 건물과 좀 구분을 지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합 건물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 건물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 대한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투자 대상이 적정가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서울 오피스의 평균 거래량, 거래 건수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거래 건수가 1438건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근데 올해 2020년도 거래 건수를 보시면 1600건입니다. 5년간의 평균 거래 건수를 훨씬 뛰어넘는 거래 물량을 2020년 이미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11월 절반과 12월 전체가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중요한 투자 수익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대료 지수는 절대적인 어떤 금액의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2019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지역별로 그때 당시에 임대료 대비 현재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동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의도 마포 권역의 오피스 임대료 지수가 2019년 4분기와 큰 변동 없이 약간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요. 강남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락은 했습니다만 큰 하락은 보이지 않고 약간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다 강남과 여의도 마포의 그 임대료의 상황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급격한 하락을 보인 곳이 이 도심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미디어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명동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이 몰려드는 이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많이 집중되었던 그 도심 쪽에 공실도 많아지고 임대료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업무시설, 오피스 쪽에서도 도심권이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현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료와 맞물려서 항상 이제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공실률이 되는 것이죠. 공실률이 곧 차후에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지난 몇 분기 혹은 몇년 동안 공실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항상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의 3대 업무시설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심권과 그리고 강남 또 여의도 마포 권역으로 나눠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심권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 4분기 이후에 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실률이 유지가 되다가 2020년 3분기에 갑자기 공실률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공실률이 늘어나는 것만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임대료 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여의도 마포를 먼저 볼까요? 여의도 마포의 공실률이 사실 여기서 이 공실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이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실률이 10.2%에서 점차 낮아져서 2020년 3분기 9.5%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심과 여의도의 전반적인 공실률이 높고, 그 결과로서 도심은 임대료의 하락 변동폭이 컸고, 여의도 마포 권역은 임대료의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이 이유가 뭐냐면 이미 2019년 4분기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폭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낮아져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과 여의도 마포의 공실률 대비 강남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치로서 임대료의 하락폭도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SG 타워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의도에는 파크온을 비롯해서 최근에 신축 대형 오피스 빌딩에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빌딩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공실률이 급증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도심권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를 전후를 해서 이 도심 권역을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신규 오피스 빌딩에 공급이 많아졌었습니다. 근데 공급이 많아지는 그 와중에 삼성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도심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대기업들이 각자의 고유의 자가 사옥을 마련을 해서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공실률은 그때부터 예전과 다르게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신축 대형 오피스의 공급도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의도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많아졌었고, 그로 인해서 해외 금융기관들의 이탈이 또 이제 많아진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공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송사, MBC를 비롯한 방송사의 이전도 많았었고요. 또 IFC 건물과 IFC는 이미 지어지고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파크온이 또 올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대규모의 신축 오피스 빌딩이 또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공실률이 좀 높은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역의
비교했을 때 과거에 강남역의 삼성타운 공급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규 오피스 빌딩의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공실률 수치도 낮고 임대료 하락폭도 좀 적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